서민경제의 한 축을 담당하고 있지만 갈수록 그 역할이 위축돼 가고 있는 광주지역 전통시장을 살리기 위한 방안을 모색하는 토론회가 열렸습니다. 지난 27일 광주시청 무등홀에서 개최된 전통시장 활성화 토론회는 광주매일신문과 광주시 경제고용진흥원의 공동주최로 광주 전통시장을 어떻게 활성화할 것인가를 주제로 토론이 진행됐습니다. 이날 토론회는 임창우 호남대 교수의 주제 발표에 이어 신영구 광주시 경제고용진흥원 원장의 사회로 4명의 토론자들이 토론을 펼쳤습니다. 특히 토론자들은 전통시장을 발전시키는 최적화 방안으로 관련 산업과의 연계 마케팅 전략에 주목했으며 전통시장 상인들은 의식 강화와 더불어 특산물과 먹거리를 연계한 관광 마케팅 전략과 특화된 마케팅 컨셉 및 판매 촉진 전략 등의 다양한 아이디어들을 제안했습니다. 광주매일TV 임두솔입니다.